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5장에서 10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그 한 가지 죄이고 6장은 부질없는 죄입니다. 이 두 장 모두 과거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교리를 더없이 명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와서 하는 얘기는 대개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행위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한 가지 죄를 되뇌이면서 떨쳐내지 못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불행해야 합니다. 잘못 살아온 세월을 한탄하고 후회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침체에 빠집니다.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이것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빼앗아 가지 못해도 기쁨은 확실히 빼앗아 가는 사탄의 짓인 것입니다. 부수적 원인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례와 그의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한도를 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등급이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크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악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특정 행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실제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문제인 것입니다. 큰 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한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사실상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무서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정한 죄 때문에 침체에 빠진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희생 제물과 속죄 제물의 죽음이었다는 것은 믿지만 그 일에 함축된 의미, 침체에 빠지지 않을 만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대신하신 것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포함됩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다 처리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칭의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칭의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믿는 그 순간에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결론은 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자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 비참하게 사는 것은 순전한 시간 낭비요 힘의 낭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 실패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가 정말 그렇게 아쉽다면, 과거의 세월을 허송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면 지금 그것을 벌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탄하며 여생을 보내지 않고 엄청난 열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맨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어떤 의미에서 맨 첫째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보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뻐해야 합니다. 7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장차 닥칠 어려움과 위험을 두려워했고 바울을 몹시 의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기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불안과 겁이 많은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디모데는 더했습니다. 이제껏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닥칠까 염려하여 그 때문에 침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붙잡혀 현재의 삶에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당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와 현재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태도 사이에 경계선을 정확히 찾아내고 파악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는 첫째는 책망하고 둘째는 상기시킴으로 가리킵니다.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은사를 불러일으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따라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는 미래가 있고 높은 소명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원수가 있다. 그 모든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내가 약하다는 것과 감당할 능력과 성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시작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과업에 비해 우리는 약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울 능력, 모든 것을 견뎌낼 능력, 어떤 형편과 상황도 해치고 나아갈 능력, 참고 인내할 능력을 주십니다. 가장 소심한 자에게도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죽음까지도 감수할 능력을 주십니다. 네 번째, 다음은 사랑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자기애, 자기 집착, 자기 방어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지나친 자아 몰입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 중요하고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누군가나 무엇인가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면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게 됩니다. 사랑의 영, 오직 이것만이 자기 이익과 자기 염려와 자아로 인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다음은 성자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형제 사랑인데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현명한 마음인데 자기 통제, 훈련, 균형 잡힌 정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입니다. 8장은 감정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한 가지가 바로 느낌과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것입니다. 중생과 새로운 출생의 최종적인 유익은 정신과 감정과 의지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더 침체에 빠지기 쉬운 이들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회심 이전에 남들보다 쉽게 침체하던 사람은 회심 이후에도 같은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는 틀림없이 감정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정신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기질과 몸 상태입니다. 기질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선물이지만 통제해야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필수 요소이나 어떤 특별한 감정을 필수 요소로 생각하면 마귀의 먹이가 되어 평생 얕은 물에 갇혀 비참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럼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침체에 빠진 사람은 기쁨이 사라진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럴 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감정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감정을 중심에 두는 것은 무서운 오류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진리입니다. 정신으로 먼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굴복할 때 비로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병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서운 자아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상기시켜야 합니다. 기분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면 계속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넌 아무 감정도 못 느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할 때 그래 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지만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믿는다. 내 영혼은 계속 그 말씀에 거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을 것이다. 믿음을 첫자리에 두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서도 걸어갑니다. 행복 자체를 구하지 마십시오. 감정 자체를 구하지 마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행복보다는 더 의로워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다고 구하십시오. 주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십시오. 주 예수를 구하고 그를 만나면 더 이상 행복이나 기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모든 것입니다. 감정을 우선시하고 중심에 두게 하려는 사탄의 선동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9장 포도원의 품꾼들. 이제부터는 예비 단계를 거친 후에 맞닥뜨리기 쉬운 어려움들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찍 포도원에 왔던 자들이 왜 마지막에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원인을 보면 그들은 불만에 차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흥정을 하고 요구를 하며 조건을 명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과 행동을 크게 의식했습니다. 봉사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을 평가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나 꼼꼼히 기재합니다. 비유의 심각성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처음 온 일꾼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면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잊었기에 남들보다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박한 대접을 받는다고 원망하는 잘못입니다. 이들이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의대로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태도는 남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질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탕자 비유의 형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성향이 신실하게 증언하고 탁월하게 일해온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남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을 교묘하게 심어줌으로써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점은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되고 아무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를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생각에 곧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치료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타의 나라들과는 본질적으로 새롭고 다릅니다. 우리가 새 나라에 속해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죄사함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흥정과 권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판기식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 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인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성령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보상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일일이 기록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계나 자신의 일과 수고를 주시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사랑과 존귀와 그의 나라의 확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에 회계장부를 맡겨야 합니다. 물질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처음은 품꾼들의 비극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을 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모든 일을 감사하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특권 외에 다른 것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힘을 줍니다. 10장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모르는 탓에 어려움에 빠져 불행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칠 때 주무셨습니다. 그때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꼬지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서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비참해지고 불행해졌으며 불안하고 동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잘못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염려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조치를 취하실 수도 없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들과 중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풍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성격을 물으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정신과 지성과 지각을 포함한 전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거나 마술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 조절 장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작동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황 상태에 빠지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바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논리에 따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믿음은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약한 믿음, 작은 믿음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소중합니다. 주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중에서 5장에서 10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에서 15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